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추석을 앞두고 소외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 총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장통합이 이단 규정자 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결의해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과 이식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명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노숙인, 뚝방촌 주민, 독거어르신들을 초청해 특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풍성한 나눔으로 명절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한 서울역. 이곳에서 소외이웃들과 함께 한가위의 풍성함을 나누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서울역 광장 신생교회, 해돋는 마을은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2016 한가위 명절 나눔 큰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노숙인,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등 1,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길 기도한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잔치가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밝고 환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소외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점퍼와 이불, 목욕용품 1,100개를 전달했습니다. 해돋는 마을 이사장 김영진 장로는 정성이 담긴 성도들의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노숙 형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이 귀한 사역 위에 이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쁜 한가위에 여러분 큰 복 받으세요. 한 끼 식사가 걱정인 우리의 이웃들. 명절의 풍성함을 나누는 손길이 있어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엔 총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기호 추첨을 한 결과 1번 권호연 목사, 2번 김영진 목사, 3번 전명구 목사, 4번 이철 목사, 5번 허은배 목사, 6번 조경렬 목사로 결정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일인 오는 27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간 상태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별개로 유권자들에게 선거 공보를 배포하고 후보별 정책을 교단 신문과 잡지에 게재키로 했습니다. 한편 선거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연회별로 마련된 12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준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여야 3당 대표와 만남을 갖고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인 위협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군사적 능력과 우리군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야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전화를 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12일 아침 9시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근 불거진 검찰 관련 비리 사건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집행 방해에는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내부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경영전면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위해 다음 달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성장을 위한 신속한 투자, 기업문화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기이사 선임은 최근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사태로 인한 위기를 온후의 책임 경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12일 오후 7시 44분경 경주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규모 5.8의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5.8은 지진 관측 이래 최대 수치입니다. 서울, 경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돼 대피소동이 벌어지는 등 시민들은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새야 했습니다.
지진 직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고 국민안전처 재난대응 문자가 늦게 발송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추석 명절인 15일 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15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한가위 보름달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전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귀경이나 나들이 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예장통합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신 목사 등에 대해 특별 사면을 결의했습니다. 이들이 과거 행위를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향후 이단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이명범, 변승호, 김기동, 고 박윤식 사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맞이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이 일부 이단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결정했습니다. 특별사면은 화해를 주제로 제100회 총회를 이어온 통합의 주제 사업입니다.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는 이단 규정자들을 심사하고 연구한 결과 사면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지난 행위에 대해 회개하고 현재는 모든 것을 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사과와 아울러 자신의 회심을 공포하고 올바른 목회와 신학을 갖도록 하며 본 교단의 지도와 재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최영남 총회장은 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바라는 상황에서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용서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통합은 특별사면 과정 동행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에 대한 신학교육과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모니터링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논란도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와 특사위의 입장이 엇갈렸고 이에 향후 혼란을 우려한 지적에 대해서도 특사위 측은 사면을 한 것일 뿐 이단 해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답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과 이식받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엔 장기기증인과 내사기증인 유가족, 이식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엔 장기기증자 20명의 초상화가 전시됐습니다. 초상화는 시민들이 기증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완성됐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이동규 씨는 나는 생일이 두 번이다. 한 번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와 한 번은 이식을 받고 난 이후다라며 앞으로 기증인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뇌사 장기 기증률이 100만 명 중 9명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2만 9천여 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기증자는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진도 5.8의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 교회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의 발길이 뜸한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지진이 일어난 만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회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승강기가 고장나는 등 대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노후 건물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한국교회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기총은 가족 친지들을 만나 화목을 이루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석 귀향버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강릉과 대구, 사천, 광주 등 4개 노선 7개 버스가 마련된 가운데 250여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백석대는 학업과 취업 등으로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번 추석만큼은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김정한 목사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31회 유엔 국제 조찬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양인이 유엔 국제조찬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 대사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